일부 말기암 환자들 사이에서 기적의 치료제처럼 취급받고 있는 동물형 구충제 성분, 이른바 펜벤다졸에 대해서 정부가 다시 한번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항암 치료제로 동물용 구충제를 사용한다는 게 황당한 소리 같지만요. 일부 지역에서는 품귀 현상을 일으킬 정도로 열기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이광우 기자. 네, 이광우입니다. 네, 펜벤다졸 문제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인데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네, 인터넷을 통해서 관련 정보가 계속 나도는 게 문제입니다. 온라인에는 펜벤다졸을 복용하고 있는 암 환자들의 영상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펜벤다졸과 같이 먹으면 좋다는 보조제를 추천하는 글까지 나도는 상황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암학회는 모든 의약품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지 입증해야 한다며 펜벤다졸을 암 환자에게 사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래도 한 줄기 희망이라도 찾겠다라는 희망에 뭐 이렇게 찾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펜벤다졸에 대해서 뭐 항암 효과를 기대할 만한 연구가 있었다고는 하던데 관련해서 식약처 설명은 어땠습니까? 네, 펜벤다졸이 암세포의 골격을 만드는 세포 내 기관을 억제해서 항암 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같은 원리로 작동하는 허가된 항암제도 이미 존재하는 데다가 펜벤다졸은 사람 대상 임상도 없고 간 종양을 촉진시킨다는 동물 실험 결과까지 있는 등 부작용도 보고된 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충 효과를 낼 정도로 약을 조금만 먹는다면 큰 부작용이 없을 수 있지만 항암 효과를 위해서는 약을 고용량으로 장기간 먹어야 하는데 혈액이나 신경, 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광우입니다.